20만이잖아요? 20명을. 자, 20명의 팬분들께 10만원 상당의 이제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. 생각을 해봐. 10만원에 네. 신발을 줄 것도 아니고, 야,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야. 유니폼밖에 생각이 안 떠올라. 유니폼만 띡 주면 너무 그렇잖아. 정이 없어. 다시 보고 싶은 컨텐츠를 다시 구현을 하는 거지. 구원이 구현한다. 오케이. 그런 거지. 좋네요. 다시 보고 싶은 컨텐츠 뭐 그런 거 투표 되잖아요. 보면은 항상 뭐 이런 컨텐츠가 할 겁니다. 뭐 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. 그러니까 선물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. 선물도 드리면서 다시 보고 싶은 컨텐츠, 보고 싶은 컨텐츠. 다시 보고 싶은 컨텐츠를에다가 네. 댓글을 달아요. 그 댓글 중에 뽑아서 상품을 주고 그리고 그 댓글 컨텐츠를 구현을 다시 하는 네, 거죠. 투표를 받아서. 구현을 하는 거죠. 일석이조인 게 뭐냐면 네. 다시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. 오시는 거지. 어때요?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상수 형을 이길 수 있는 컨텐츠 하나 지금 딱 인터뷰하면서 또 끊더라고. 했어요. 뭐예요? 국민의 네. 구운텐데. 한 분께서 컨텐츠를 하나 주셨어. 구승민의 구울텐데. 무조건 소고기, 양곱창, 삼겹살, 갈비 이런 것밖에 안 돼 우리는. 상수 형은 첫 타에 게스트를 없이 했지만 저는 첫타 게스트는 김원중입니다. 됐죠? 찍을 거죠? 해운대 안성갈비. 제가 아는 부산 맛집으로만 가겠습니다. 괜찮죠? 형 맛집 아는 거 없잖아요. 그거 김원중 피자리입니다. 나. 잘못됐네. 어때요? 20만 축하 한번. 자이언츠 TV 팬 여러분들, 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이죠. 20만 구독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. 정말. 롯데 자이언츠 화이팅. 여기서 하나 날리자면 22만 공약을 제가 따로 하고 34만에 또 원중이가 한다고 하니 괜찮죠? 22만은 일단 현실성 있으니까 먼저 제가 공약을 따로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. 22만 공약을 위해 이렇게. 20만 너무 감사드리고 20만을 넘어 34만까지 빨리 달려오셔서 또 제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? 34만 김원중 브이로그 갔으면 좋겠다.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신 만큼 또 저희도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니 기다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만 축하!